시청자 여러분, 특별 보도의 두 번째 시간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제 옆에는 장인수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장 기자, 네. 어제 보도 내용을 저희가 간략하게 좀 정리를 하고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최재형 목사에 따르면 최 목사가 두 차례 김건희 여사를 만납니다. 지난해 6월에 만나고 9월에 만나는데 이때 명품을 선물하는 거고요. 첫 번째 만남 6월에서는 약 180만 원 상당의 샤넬 화장품을 선물하고 네. 9월에는 300만 원짜리 디올 가방을 선물합니다. 그리고 그 저희가 어제 보도는 9월의 상황이 촬영된 거를 보여드렸고요. 저희는 네. 있는 그대로 일단 시청자 여러분들께 알려드렸는데 자 그런데 장 기자가 어제 방송 마지막 말미에 이 명품 선물과 관련돼서 제3의 인물이 있다. 이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김건희 여사에게 준 명품을 구매한 사람은 최재형 목사가 아니라 예. 이 제3의 인물입니다. 예. 이 사람이 백화점에 가서 직접 선물을 골랐고 자기 돈으로 명품도 구매했습니다. 그 제3의 인물이요? 네. 이 사람은 이렇게 산 명품을 최 목사에게 전달해줬습니다. 최 목사가 그걸 김건희 여사에게 선물한 거죠. 그렇군요. 이 사람이 누군지 또 왜 이런 일을 한 건지 궁금하실 텐데요. 장인수 기자의 첫 번째 리포트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9월 신세계 백화점 명동 본점 디올 매장. 김건희 여사에게 줄 디올 가방을 사면서 촬영한 영상입니다. 이건 카드 지갑인데 원래 이게 세트예요. 네. 그래서 따로 나중에 강산에 나가실 때는 이거 따로 사용하셔도 되시고. 이 영상을 촬영하고 있는 사람은 이 가방을 사기로 이미 결정한 상황. 어떤 거요? 컨디션. 컨디션 체크요? 네. 그게 뭐예요? 아 이게 뭐 타자가 없는지 한번 고객님 제가 리체크 한번 할 거예요. 예. 컨디션 체크가 뭐냐고 묻는 목소리의 주인공은 서울의 소리 이명수 기자입니다. 이 기자가 직접 김건희 여사에게 줄 선물을 사면서 그 장면을 촬영했습니다. 한번 선생님이 좀 해주세요. 네. 네. 찍고 있으니까 영상으로 좀 기념 좀 남기려고. 매장 측에서 발급해준 고객 영수증을 보면 고객 이름란에 이명수 기자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 기자가 직접 쓴 사인도 보입니다. 가방값 300만 원은 이 기자가 개인 돈으로 지불했습니다. 그는 디올 직원에게 부탁해 매장 앞에서 인증 사진까지 찍었습니다. 돌아다니다가 디올이 딱 보이더라고요. 김건희 씨가 또 디올 신발 신고 이렇게 그게 또 회자가 돼가지고 아 김건희 씨가 디올 걸 좋아하구나. 그래서 이제 그 많은 명품 샵이 있었지만 제가 디올 매장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는 이렇게 산 디올 가방을 김건희 여사에게 선물하라며 최재형 목사에게 건넸습니다. 최 목사는 이 가방을 그대로 들고 코바나 컨텐츠 사무실을 방문해 김건희 여사에게 선물했습니다. 이보다 세 달 앞선 지난해 6월 김 여사에게 선물한 샤넬 향수와 화장품 세트 역시 이명수 기자가 사서 최 목사에게 준 것입니다. 이명수 기자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김건희 여사와 6개월간 수십 차례에 걸쳐 7시간 넘게 통화를 했고 그 내용을 MBC에 제보해 폭로했던 기자입니다. 돈들은 챙겨주는 건 확실하지. 그렇게 뭐 공짜를 부려먹거나 이런 일은 없지. 내가 봐서는. 네, 그렇죠. 그래 미트가 별로 안 터지잖아. 여기는. 그렇지. 미트 터지니까 다 돈 안 챙겨주니까 터지는 거 아니야. 그렇죠, 그렇죠. 아, 돈은 없지. 어? 바람 펴야 되겠지. 그러니까 이해는 다 가잖아. 나는 진짜 다 이해하거든. 네. 생각이 되는 거야. 네. MBC 보도 후 국민의힘은 이명수 기자를 공직선거법,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고발했고 경찰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가 인정된다며 이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보냈습니다. 또 김건희 여사는 이명수 기자와 서울의 소리를 상대로 자신의 인격과 명예를 훼손했다며 1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해 현재 2심이 진행 중입니다. 이처럼 이명수 기자와 김건희 여사는 악연이 깊은 사이. 그런데 이 기자가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핸드백을 선물하는 황당한 사건이 벌어진 겁니다. 최 목사는 김 여사에게 선물을 하면서 이명수 기자가 사준 거라는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김건희 여사는 이 기자가 산 것인 줄 모르고 선물을 받은 걸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장희수 기자입니다. 예, 제3의 인물이 서울의 소리 이명수 기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정리가 좀 필요한데, 그러니까 이명수 기자가 명품을 사서 최재형 목사한테 줬고, 최재형 목사는 그거를 김건희 여사한테 전달한 거잖아요. 그런데 김건희 여사는 뭐 당연히 이명수 기자가 산 건지 모르고 받았고요. 네, 그렇습니다. 서울의 소리 이명수 기자가 사준 선물이라는 걸 김건희 여사가 알았다면 아마 예. 받지 않았을 겁니다. 최 목사가 지난해 6월에 샤넬 향수 화장품 세트를 선물을 했을 때 김건희 여사가 아니 남자분이 어떻게 이런 선물을 고르셨냐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이 질문을 받은 최 목사가 자기 와이프가 골라준 거다 예.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최 목사가 이명수 기자의 존재를 숨긴 거죠. 아, 자,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나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여사를 만날 때 카메라를 숨기고 들어가서 촬영도 하고 또 김건희 여사는 사실 자신과 이 원수지간인 이명수 기자가 사준 건지도 모르고 이 명품 선물을 받았고 이 장면이 어쨌든 고스란히 촬영이 된 거니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 건가라는 생각 들을 아마도 많은 분들이 하실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앞에 보신 것처럼 이명수 기자는 지난해 MBC 스트레이트에 김건희 여사와 7시간 통화를 한 뒤 이 녹음 파일과 녹취록을 폭로한 바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하고는 이후 소송전이 벌어지면서 악연이 꽤 깊은 사이가 됐는데요. 예. 이번에 다시 최재형 목사와 함께 김건희 여사의 몰카 영상을 폭로하는 장본인이 됐습니다. 예, 그렇군요. 근데 궁금한 건 이들이 어떻게 또 왜 이런 일을 벌인 것이냐 하는 거고 당연히 이제 이 부분이 좀 취재가 필요한 부분이어서 취재가 됐을 것 같은데요. 네, 당연히 취재를 했는데 예. 이 부분을 알려드리기 전에 네.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걸 짚어야 되겠습니까? 방금 리포트에서 보시면 이명수 기자가 네. 백화점에서 디올 가방을 사면서 그 장면을 촬영을 합니다. 네. 그런데 예상치 못하게 뜻밖에도 이 과정에서 김건희 여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김건희 여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다. 그러니까 이명수 기자가 디올 매장 직원과 김건희 여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라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아, 이것도 역시 어떤 이야기가 나왔는지 리포트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리포트를 만나보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9월 5일 신세계 백화점 명동 본점 디올 매장. 선물을 고르던 이명수 기자는 디올 매장 직원에게 김건희 여사에 대해 물어봤습니다. 김건희 여사도 여기 신세계 여기 네네. 오랜 단골이에요? 네. 원래 이게 본점 같은 경우에는 예? 본점 같은 경우 여기가 본점이죠. 네. 신세계 본점입니다. 네. 본점은 예전부터 이제 아시겠지만 이 기자는 언론 보도를 통해 김건희 여사가 평소 디올 제품을 즐겨 입는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김 여사가 신세계 명동 본점에서 쇼핑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 겁니다. 매장 직원은 별다른 의심 없이 술술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요즘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취임하고 나서는 조금 조심스러워요. 왜냐면 여기가 어쨌든 백화점이다 보니까 보여주는 게 있어가지고. 네. 근데 그래서 옷도 구매하시고 TV도 구매하시고 막. 우리요? 아, 우리 사람. 김건희 여사가 단골이라고 이야기한 직원은 그녀에 대한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아니 여기 김건희 여사가 단골이라니까 난 처음 알았네. 아 진짜요? 저 2층 고객님이세요. 아, 그렇구나. 취임하고 나서는 딱 한 번 왔겠네. 그 유석열 대통령. 맞아요. 왜냐면 계속 지금 뭐 순회도 돌아가는 시기도 하고 한 번 저희가 그 전에 이제 한 번 오셨거든요. 예. 근데 그 이후로는 조금 조심스러워지더라고요. 아, 좋은.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에는 다른 사람들의 이목 때문에 조심스러워 매장에 오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직원은 뜻밖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용산 옮겼잖아요. 예. 그러면 조금은 조심, 발걸음이 좀 조심, 연락은 따로 하시긴 하는데, 간단한 직원이. 예. 그래서 조금 막 오시기가 조금 그런 거라. 아, 그래. 그럼 뭐, 아, 우리 담당 있으니까 전화해서 맞아요. 마음에 든 거 있으면. 네, 보내주고. 그런 식으로. 네, 네. 따로 연락하고, 막 컨택하고 하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김 여사가 매장에 오지는 못하지만 마음에 드는 물건이 있으면 전화로 주문한다는 설명.
또 용산에 있는 대통령실 직원이 명동에 있는 신세계 백화점으로 물건을 받으러 오기가 어려워 디올 매장의 매니저가 주문받은 물건을 보내준다는 겁니다. 이 직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되기 전 김건희 여사가 매장에 들렀을 때의 모습도 생생히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옛날엔 자주 오셨겠네. 자주 오셨다. 자주 왔어요? 아. 대통령 되기 전, 여사님 되기 전. 그때는 이제 교수님이셔가지고. 네? 교수님이셔가지고. 그땐, 아, 교수님으로 불렀어요? 네네. 이 기자는 매장 직원과 이 같은 대화를 나눈 뒤 김건희 여사에게 줄 선물을 결정했습니다. 약간 치료 면접을 해서 회사도 가능하고 크로스도 가능하고. 이거 살게요. 그냥. 그러니까. 한번 사진 찍어 이렇게 화합의 개념으로 분리주면 이렇게. 되게 좋아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지금까지 장희수 기자입니다. 매장 직원의 말을 들어보니까 김건희 여사가 신세계 명동 본점 디올 매장의 단골 고객이었다. 이런 얘기네요. 네, 매장 직원의 말에 따르면요. 김건희 여사가 윤석열 대통령 당선 전에는 매장에 직접 자주 왔는데 예. 당선 후에는 세간의 이목 때문에 좀 조심스러워서 매장에 직접 오지는 못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직원의 말을 들어보니까 여기서 의류도 사고 중간에 잘 들리지는 않는데 뭐도 사고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등장했던 표현이 뭐 컨택한다 이런 표현이 나오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가 뭐 디올이란 브랜드를 선호하는 것 같습니다. 네. 매장 직원이 정확히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저희 의류 구매하시고 뭐뭐도 구매하시고 네네. 이 부분이 정확히 들리진 않는데요. 다만 매장 직원이 이렇게까지 구매한 품목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 걸로 봐선 예. 김건희 여사가 이 디올 매장에서 여러 제품을 구매한 건 확실해 보입니다. 예, 그리고 하나 더 이제 주목될 만한 것이 대통령 취임하고 나서 김건희 여사가 남들 눈에 띄는 게 조심스러워서 대신에 뭐 전화로 주문을 한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 것 같고요. 네, 매장 직원의 설명을 들어보면요. 김건희 여사가 마음에 드는 물건이 있으면 전화를 해서 주문을 하고 또 용산의 대통령실 직원이 직접 받으러 오기가 어려우니까 예. 디올 매장의 매니저가 발송을 해준다 이런 얘기를 하죠. 실제 김건희 여사는 디올 제품을 입은 모습이 여러 차례 언론이나 대중에게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예, 저희도 방금 영상으로 보여드리기도 했고요. 그러니까 명품 관련 얘기를 해보니까 지난 7월에 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리투아니아 방문했었는데 그때 김건희 여사가 명품 우리가 흔히 부르는 편집숍이라고 하나요? 이런 명품 숍에 간 사실이 현지 매체에 의해서 보도가 돼서 사실 국내에서도 논란이 있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당시 김건희 여사는 리투아니아 빌뉴스에 있는 두 브롤리아이라는 명품 편집 매장에 방문을 했습니다. 당시 여러 명의 수행원과 경호원들을 대동하고 있었는데요. 이 사진이 현지 언론에 의해서 공개가 됐습니다. 네.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공개가 되고 국내에서 논란이 됐는데 논란이 되자 대통령실은 김건희 여사가 매장 직원의 호객 행위에 이끌려서 그 계획이 없이 매장을 방문한 거다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예. 그런데 아시겠지만 명품 매장이 호객 행위를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예. 또 여러 경호원과 수행원을 대동하고 있는데 매장 직원이 영부인을 상대로 호객 행위를 했을 리도 만무합니다. 이 때문에 당시 대통령실 해명이 엉터리다 이런 지적이 많았습니다. 예. 현지 언론의 보도도 제가 기억나는 게 김 여사가 5개 매장을 둘러봤고 사전 예고 없이 방문을 했다 이렇게 보도한 기억이 나서 그때 해명이나 대통령실의 해명이나 이런 것들이 논란이 됐던 기억이 납니다. 자, 그런데 혹시 이 디올 매장 직원이 그러니까 이런 생각은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누구나 다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혹시나 디올 매장에 있는 직원이 그 매장의 매출을 늘리기 위해서 일종의 셀럽 마케팅이라고 해서 아 여기는 유명인들도 오고 심지어 영부인도 온다, 대통령의 부인도 온다라고 뭐 가장을 하거나 거짓말을 하거나 이렇게 꾸밀 가능성은 없는 건가요? 네, 매장 직원이 일부러 말을 꾸며서 거짓말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는 않습니다. 이 매장 직원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 전에는 김건희 여사의 호칭이 교수님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 김건희 여사는 실제로 대통령 당선 전에 자신을 교수라고 주변에 소개하고 다녔습니다. 매장 직원이 콕 집어서 교수님이셔가지고 라고 말하는 걸 보면 아마 이 같은 상황을 직접 경험한 걸로 보입니다. 네, 충분히 설득되는 말씀이시고 근데 다시 짚어보자면 이명수 기자는 디올 매장에서 선물을 사면서 영상을 촬영했고요.
최지영 목사는 선물을 전달하면서 영상을 찍어요. 그러니까 이때는 작정을 하고 촬영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처음에 샤넬 화장품 선물했던 지난해 6월 때는 촬영하지 않았고 촬영하려고 사실 시도도 안 했으니까 뭐 영상이나 이런 것들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왜 이런 일을 벌인 건지 또 촬영은 왜 나중에만 9월에만 한 건지도 궁금하거든요. 네. 이명수 기자와 최재형 목사는 지난해 3월 처음 연락을 해서 만나게 됩니다. 이후에 둘은 보신 것처럼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선물을 사서 두 차례 전달을 하는데 예. 그런데 이들은 영상을 찍게 된 결정적인 네. 이유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 이유가 무엇인지는 다음 리포트를 통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대선이 한창이던 지난해 1월부터 김건희 여사와 카카오톡으로 연락을 주고받고 있었던 최재형 목사는 대선이 끝난 뒤 이명수 기자에게 만나자고 연락을 했습니다. 이 기자도 자신처럼 남모르게 김건희 여사와 연락을 주고받아왔다는 사실을 MBC 보도를 통해 알게 됐고 이 기자에게 동질감을 느꼈기 때문이었습니다. 어떻게 김건희 여사하고 이렇게 소통이 되는지 그런 어떤 비결도 좀 궁금했고 또 이명수 기자는 또 제가 또 현재 진행형으로 여사하고 소통하고 있으니까 그게 또 궁금하니까 또 그런 부분도 소통을 했고 최 목사는 김 여사와 연락하는 문제에 대해 이 기자와 상의하기 시작했고 윤석열 대통령의 당선을 축하하기 위해 김 여사를 곧 만나려 한다며 당선 축하 선물로 무엇이 좋을지도 물어봤다고 합니다. 친분이 있던 이명수 기자한테 내가 이제 여사를 접견한다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목사님은 돈이 없지 않느냐 제가 그 선물을 사드리겠습니다 준비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을 전달해 준 거죠. 저는 목사님이 김건희 여사를 자주 만나서 그 사람 그 행보를 좀 제가 알고 싶었죠. 그래서 잘 보여야 될 거 아니에요. 목사님이 김건희한테 잘 보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 목사님한테 선물을 사갖고 들어가는 게 좋겠다. 네, 그래서 저는 그렇게 판단을 했고. 최 목사는 6월 20일 김건희 여사를 만나 샤넬 향수와 화장품을 선물했습니다. 하지만 이 상황을 영상으로 촬영하거나 녹음하지는 않았습니다. 김건희 여사와 좀 더 친해지고 계속 만나기 위한 목적으로 명품을 선물한 거지 그 자체를 문제 삼을 생각은 없었다고 합니다. 어찌됐든 당선이 됐기 때문에 또 저하고 또 대화를 나눴고 그런 것 때문에 그냥 취임 선물 그런 의미였어요 사실은. 네. 그런데 이날 김건희 여사와 대화를 나누던 중 뜻밖의 광경을 목격했다고 합니다. 이 여사님이 제 면전에서 이제 대화를 하시다가 어디론가 전화가 오니까 전화를 받으시는데 그 내용이 뭐였냐면 뭐라고 금융위원으로 임명하라고요? 뭐 이런 대화를 하시면서 자기 앞에 이렇게 메모지하고 펜을 찾는데 없으니까 본인의 등 뒤에 있는 그 여직원 여비서 두 분이 근무하는 책상으로 이동해서 뭘 적으면서 그 전화를 계속 통화를 하시면서 마무리를 하시더라고요. 김 여사가 자기 눈앞에서 태연하게 인사청탁을 받더라는 겁니다. 최 목사는 이 같은 내용을 이명수 기자에게 털어놨습니다. 둘은 상의 끝에 다음에 김건희 여사를 만날 때는 대화를 녹음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을 했다고 합니다. 김건희 씨가 인사 개입, 뭐 금융위원 누구 추천하는 거를 목사님이 들어서 저한테 전달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거 진짜 그러면 김건희 씨는 그냥 윤석열의 그냥 아내일 뿐인데 그냥 민간인인데 대통령 놀이하고 있구나. 아 이거 되게 저는 여기서 이제 아 취재 좀 제대로 한번 해봐야 되겠다. 지난해 9월 최 목사는 김건희 여사를 다시 만났고 이때는 손목시계 몰카로 촬영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장인수 기자입니다. 네, 영상을 보니까 조금 이해가 되는 게 있는데 일단 정리를 해보면 처음에는 좋은 선물을 해서 보다 친해지고 자주 만나기 위한 목적으로 명품까지 선물을 했던 거고 선물을 주고 얘기하는 와중에 김건희 여사가 뭔가 인사청탁을 받는 듯한 장면을 최 목사가 목격을 했고
다음번에는 만날 때 똑같은 상황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녹음이나 촬영을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최재형 목사는 김건희 여사가 첫 번째 만남에서 어디론가부터 인사청탁을 받는 듯한 광경을 목격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 그 이후에 아 다음에도 이런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촬영을 해야겠다라는 결심을 했다고 하고요. 예. 이명수 기자도 같이 이 같은 결심을 하고 난 이후에는 아예 백화점에서 선물을 살 때부터 다 촬영을 하자 이렇게 결심을 했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첫 번째 선물, 지난해 6월 샤넬을 선물했을 때는 사진 몇 장밖에 자료가 남아있지 않습니다. 예. 그런데 보신 것처럼 지난해 9월 디올 가방을 선물할 때는 백화점에서 선물을 사는 과정, 그리고 코바나 콘텐츠에 들어가서 김건희 여사를 면담하는 전 과정이 다 촬영이 됐습니다. 예. 이런 행동의 어떤 변화가 온 이유, 즉 6월과 9월 사이에 어떤 결심이 섰던 이유를 보면 결국 김건희 여사가 인사청탁을 받는 듯한 장면을 최 목사가 목격을 했다는 건데, 제일 중요한 것, 이와 관련해서는 이걸 입증할 만한 어떤 근거가 있는 건지도 궁금하거든요. 네, 최 목사의 말이 사실인지 입증할 근거는 없습니다. 예. 당시 상황을 녹음하거나 촬영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최 목사는 인사청탁 대상 기관이 금융위원회였다라고 이렇게 들었다라고 합니다. 또 김건희 여사가 청탁자의 이름으로 추정되는 뭔가를 메모지에 적는 거를 봤다고 합니다. 다만 최 목사는 본인이 이 메모지의 내용을 보지는 못했다고 합니다. 네, 좋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명수 기자 얘기를 해볼 건데, 이명수 기자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김건희 여사와의 7시간 녹취록 통화를 한 뒤에 이 내용을 폭로한 당사자이고, 이번 폭로에도 또다시 당사자가 된 거여서 이것도 굉장히 흔치 않은 케이스인 것 같아요. 네, 이명수 기자는 지난해 김건희 여사 7시간 녹취록 폭로의 당사자였는데, 이번에 다시 몰카 영상 취재를 최 목사와 함께 하면서 김건희 여사와 다시 한번 대척점에 서게 됐습니다. 예. 그런데 이명수 기자의 취재 과정을 살펴보면요, 지난해 7시간 녹취록 폭로와 이번 몰카 영상 폭로가 서로 관련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예. 시간 순서대로 한번 살펴보면요, 지난해 1월 MBC 스트레이트는 김건희 7시간 녹취록 보도를 합니다. 예. 그런데 당시 최재형 목사는 이 보도를 보고 서울의 소리 이명수 기자가 김건희 여사와 전화로 사적인 대화를 해왔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최정 목사는 바로 이 즈음부터 김건희 여사와 또 카카오톡으로 사적인 대화를 시작을 하게 됩니다. 3월에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이 되고 최정 목사는 이명수 기자에게 만나자고 연락을 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이명수 기자를 위로하고 또 이명수 기자는 어떻게 김건희 여사와 연결됐는지 이런 것들이 궁금하기 때문에 여쭤보기 위해서였다고 합니다. 이후 최재형 목사와 이명수 기자는 김건희 여사와 연락하는 문제에 대해서 서로 자주 상의를 했다고 합니다. 이 둘은 진보 진영에서 활동하면서도 김건희 여사와 사적인 연락을 주고받았다는 아주 특이한 공통점을 갖고 있는데요. 예. 이 때문에 서로 자연스럽게 연결이 됐고, 또 그 과정에서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을 선물하는 데까지 이르게 됩니다. 예. 그런데 최재형 목사가 김건희 여사를 만나서 선물만 주고 바로 헤어지진 않았을 것 같거든요. 둘이 뭐 어떤 이런저런 대화를 나눴을 것 같은데, 혹시나 국민들이, 대중들이 관심 가질 만한 그런 대화는 없었을까요? 네, 많습니다. 많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요? 어느 정도로 많은지 궁금한데, 그러면 보통 촬영 시간으로 따져보면 좋을 것 같은데, 촬영 시간이 어느 정도 됐을까요? 네, 지난해 9월 13일 최재형 목사가 영상을 촬영한 시간은 총 37분 43초입니다. 예. 이 중 김건희 여사가 등장하는 장면은 약 28분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최재형 목사와 김건희 여사가 서로 대화를 나눈 시간이 28분입니다. 예. 이날 김건희 여사는 여러 가지 흥미로운 얘기를 했는데요. 이 소식은 내일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28분간의 대화에서 어떤 내용을 좀 주목해 봐야 될지, 김건희 여사의 발언에 대해서 내일 밤 9시에 다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밤 9시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예.
어제도 마찬가지로 오늘도 저희가 VCR 보고 그다음에 그 관련 취재하셨던 장인수 기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제3의 인물이라고 여기시는 분들 모시고서 좀 더 깊숙하게 들어가고 그 내용이 어떤 것인지 여러분들 궁금하시는 내용이라든가 그 부분들을 좀 더 우리가 자세하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옆에 오늘 제3의 인물인 이명수 기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오른쪽에는 우리 계속해서 취재를 담당하고 계시는 장인수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취재원이죠, 그러니까 이명수 기자가요. 네, 이번 취재에서 이명수 기자는 저의 취재원, 제보자가 제보자죠. 됐습니다. 기자가 예. 기자 취재하는 경우도 많이 있죠? 네, 그렇습니다. 네, 제보자. 취재하신 건 아니잖아요, 이명수 기자께서 이번에. 제가 취재한 건 맞죠. 아, 그래요? 그렇죠. 네. 제 왼쪽에 우리 청와대에서 전 부대변인, 그 여사 담당 부대변인 하셨던 우리 임세은 소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임세은입니다. 자, 먼저 우리가 오늘의 주제를 깊숙하게 들어가기 전에 어제 이제 방송이 된 다음에 상당히 여러 동향들이 지금 있는 것 같습니다. 정치권이라든가 언론이라든가. 우리 장인수 기자께서 먼저 정리를 좀 해 주시죠. 네. 예, 먼저 이제 오늘 민주당에서 네. 박주민 의원이 디올 가방을 받은 것이냐 네. 밝혀달라 이런 질문을 했고요. 최고위원회에서 발언한 것 같아요. 예. 네. 그리고 민주당 그 원내 대변인이었나요? 박성중 예, 대변인. 예, 박성중 대변인이 네. 또 관련해서 또 예, 진실을 밝히라는 내용의 예, 성명을 또 발표했습니다. 김영란법 위반이다. 예. 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오늘 또 다수의 언론들이 네. 예, 후속 취재를 시작을 했고 관련 보도를 점차 내고 있는 중입니다. 좀 오전에는 안 하다가 오후에 이제 기사가 올라오더라고요. 네. 예. 오전에는 왜 안 했을까요? 눈치 봤나요? 잘 모르겠어요. JTBC가 좀 전에 8시 뉴스에서 그 인물인 최재형 목사 인터뷰를 하고 그러면서 이명수 기자도 잠깐 네. 인터뷰가 된 것 네. 같은데요. 담당 기자 네. 여 기자님하고 예, 아. 인터뷰 잠깐 했는데 좀 어떻게 우리가 9시에 방송 나가니까 네. 좀 늦게 좀 나갈 수 없냐 했는데 뭐 기자들은 몰래 네. 이렇게 얘기해놓고 나가는 건데 거기서 근데 좀 팩트가 아닌 사실이 아닌 부분도 좀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 지금 이따 같이 얘기 나누겠지만 디올 예. 응? 디올 예, 그... 서울의 소리 측에서 사줬다. 네. 회사에서 사줬다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 그 기자님하고 분명히 제가 제 돈을 샀다. 아 그래요? 제 돈을 사준 거다. 제 사비로. 네. 예, 그렇게 얘기했는데 예. 기자가 서울의 소리라고 쓴 겁니까? 예, 뭐 그렇게 뭐 해도 뭐 좀 그게 나쁘진 않습니다. 아니 그건 다르죠. 아, 회사에서 산 거랑 아, 개인이 예. 자기 돈을 갖고 산 거랑 예. 회사에서 회사의 공금을 갖고 산 거랑은 좀 상당히 차이가 크다고 생각하는데. 아 그런가요? 예. 네. 마치 그 의도가 서울의 소리에서 그러네. 여사를 예. 좀 괴롭히기 위해서 작정하고 가방까지 사서 한 거다라는 그런 의도이기 때문에 그거는 사실관계가 명확해야 하는 게 개인이 어쨌든 산 거고 개인이 취재원인 것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 여덟 신수 보니까 그 다음에 나오는 꼭지가 뭐냐면. 과거에 7시간 녹취한 거 있잖아요. 보도한 거. 네. 그걸 딱 연결해 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이게 뭔가 이 사실에 근거해서 김건희 씨가 이러한 명품 선물을 받았는데 네. 그것이 김영란법 위반인지 어떻게 해서 받았는지 그 문제가 무엇인지 이렇게 취재하는 것이 언론의 기본적인 기능인데 마치 이것을 이명수 기자 개인 돈으로 줬다고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네. 마치 서울의 소리 측에서 중국을 하면서 그 다음 7시간 녹취로 어떠어떠 했고 지금 재판받고 있다 이렇게 나가더라고. 예. 아, 그 시점에는 네. 이명수 기자가 서울의 소리에 관련 내용을 보고하지 않은 시점입니다. 네. 보안이 워낙 중요한 문제였기 때문에 그렇죠. 6월에 예. 선물을 사줄 때 9월에 네. 선물을 사줄 때 서울의 소리 관계자들은 이 내용을 대표 백은종 대표 포함해서 전혀 네. 다 모르고 있는 상황이었고요. 네. 오히려 이명수 기자가 저한테 관련 내용을 먼저 제보를 해서 9월에 선물이 전달되고 네. 얼마 후에 제가 그 관련 내용을 알게 되는데 그때부터 이명수 기자랑 저랑 아주 비밀리에 취재를 했고 서울의 네. 소리는 이후에 상당 수개월의 시간이 지날 때까지 이 관련 내용을 전혀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네. 서울의 소리가 작정하고 이런 것들을 꾸몄다. 라고 보기는 좀 어렵고요. 네. 굳이 꾸몄다라고 하면 이명수 기자가 꾸민 겁니다. 이거 언론에서
저희 관련 지금 방송 부분에 대해서 보도도 하고 그리고 뭐 취재도 하고 그러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기자들이 많이 보실 것 같은데 정확하게 팩트에 입각해서 보도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희들이 계속해서 저희들도 그 사실을 바로잡고 그 기자에게 올바른 팩트에 입각해서 취재할 것을 저희들이 요구하겠습니다. 자, 그건 그렇고요. 또 하나 사실은 우리 장인수 기자에게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지금 함정 취재라는 얘기를 자꾸만 하는데 그거 좀 설명 좀 해주시죠. 네. 그 어제도 잠깐 밝혔는데요. 네. 함정 취재가 무조건 나쁜 건 아닙니다. 네. 물론 가급적 함정 취재를 사용을 안 하고 네. 상대방의 동의를 구하고 예, 정식으로 취재를 해서 취재를 할 수 있으면 함정 네. 취재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 윤리적으로는 맞죠. 근데 이제 그런 것이 불가능한 경우, 함정 취재 기법을 사용하지 않고 취재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에 많은 선진국의 언론들도 함정 취재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제가 오늘 몇 가지 사례를 뽑아왔는데요. 선진국이라는 건 언론의 자유가 상당히 보장돼, 그렇죠.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는 예, 곳 아닙니까? 지금 예. 오히려 이 사례들을 보면 이명수 기자의 취재보다 더 노골적으로 대놓고 함정 취재를 합니다. 기자들이. 예. 지금 보면 돈 주면 표 줄게, 피파 집행위원 함정 취재의 덜미. 이건 뭐냐면 기자들이 미국의 로비스트로 가장을 해서 피파 집행위원들한테 접근을 해서 우리 쪽에 유리하게 찍어주면 돈 주겠다. 네. 대놓고 이렇게 꼬드긴 겁니다. 그래서 피파 집행위원들이 그 함정 취재에 걸려든 겁니다. 네. 예. 이런 경우 왜 이런 취재를 선진국들은 허용하냐면 이렇게 해서 얻을 수 있는 공익적 네. 가치가 더 크다고 보는 겁니다. 예. 비슷한 네. 사례가 또 있는데 뭐 하나만 더 이런 사례들이 많은데요. 네. 예, 하나만 더 전해드리겠습니다. 이거는 한국과도 관련이 있는데 영국의 또 언론이 예. 한국에다가 가상의 컨설팅 회사를 차려놓고 오. 영국의 정치인들에게 돈을 주겠다. 우리 자문위원으로 이름을 올려주면 돈을 주겠다. 근데 이게 아마 영국 윤리 규정상 뭐 겸업 금지 이런 규정이 있나 봅니다. 네. 이렇게 역시 또 정치인들을 타겟팅해서 함정을 파고 예. 돈을 주겠다고 꼬드겨서 거기에 이제 함정에 빠지게 하는 거죠. 실제로 네. 그 정치인들이 여기에 응해서 예, 아주 곤욕을 치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에 기자가 함정 취재를 했다라고 해서 네. 예, 기자의 취재 자체를 굉장히 문제 삼는다거나 그러지 않고 비교적 자유롭게 예, 별다른 사건 없이도 네. 기자가 처음부터 어떤 계기 없이도 함정 취재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명수 기자의 경우에는 처음부터 함정 취재를 했던 건 아니고요. 네. 처음에는 김건희 여사의 그냥 단순히 동태를 살펴보려고 그렇죠. 목사님 친하게 지내세요. 라는 의도에서 이렇게 명품 좋아하니까 명품을 선물하세요. 네. 라고 했는데 아시지 않습니까? 목사님이 무슨 뭐 대형교회 목사가 아닙니다. 최재형 목사님이. 네. 집필하고 강연하시는 분입니다. 생업이 집필이랑 강연입니다. 그러니까 네. 돈이 없으니까. 얘기가 나온 김에 아 그러면 제가 사드릴게요 목사님 네. 해서 처음에는 명품을 사준 거고요. 리포트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이제 그 과정에서 인사청탁을 목격을 예. 했다는 겁니다. 아, 그리고 이제 사전에 네. 어제 방송됐습니다만 제 기억으로는 사전에 카카오톡으로 그 선물을 찍어서 보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 네. 당신 이건 다 가져가겠다 어떡할 네. 거냐 그래서 고가의 선물이면 오케이오라 그랬고 상당히 좀 우리 입장에 봤을 땐 비싼 건데 김건희 씨 입장에 봤을 땐 저가인지 그때는 뭐 일십이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미리 보여준 거 아닙니까? 예, 예 그렇습니다. 굉장히 양심적인 취재를 예, 예. 여기는 지금 아까 보셨지만 영국 같은 경우는 기자들이 아예 로비스트로 그냥 네. 가서 의도적으로 접근해서 네. 돈 줄 테니까 이렇게 행동해달라 네. 이렇게 꼬드겼거든요. 근데 이 경우에는 최재형 목사님 같은 경우는 미리 카톡으로 선물을 준비했다고 다 사진을 보냅니다. 글쎄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거죠. 네. 뭐 굳이 이거를 따져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함정 중에서는 그나마 덜 악의적인 함정이 아닌가. 함정 네. 취재라고 한다면. 그렇게 한다면. 보이거든요. 그리고 또 함정 취재는 함정 취재를 통하지 않고 취재가 불가능한 경우에 많이 하는데 네. 대한민국 기자들이 김건희 여사를 정상적인 방법으로 취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네. 루트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세간에 김건희 여사에 대한 의혹은 차고 넘치거든요. 네. 예. 심지어 윤석열 대통령 위에 있는 예, 위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뭐 그루밍하고 있다. 네. 지배하고 있다. 뭐 네. 세간에는 이런 소문이 나돌 정도인데 예. 당연히 김건희 여사의 어떤 행보, 행태는 기자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내용이고. 네. 예. 그래서
최재형 목사와 이명수 기자가 이런 식으로 취재를 한 게 김건희 여사가 명품을 받은 것보다 네. 더 먼저 비난을 받아야 될 일인지는 한번 좀 생각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제도 그랬고 오늘 보도한 이런 부분에서 대한민국의 퍼스트레디, 지금 이제 장 기자께서 말씀하신 뭐 실질적으로 VIP1이라고 하는 이 김건희 씨에 대해서 어떤 행태로 지금 움직이고 있는지, 국정에 뭐 관여했는지 안 했는지 우리가 좀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취재해서 이것을 그러지 말아라. 당신은 그냥 제2부속실을 만들어서 조용히 내줘 하든지, 그렇게 해서 우리가 김건희를 투표를 뽑은 건 아니잖아요. 하여튼 간에 뭐 이직들이 있습니다만 윤석열을 뽑은 거잖아요. 근데 왜 자꾸만 그러느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취재를 한 것인데, 그걸 갖고 일부 언론에서는 마치 함정 취재다. 그래갖고 막 뭐 윤리에 어긋난다. 근데 우리 청와대 계셨으니까 알지만요. 네. 그 기자들은 기본적으로 이 방송 많이 기자들이 보실 것 같은데, 기자들은 취재할 때 네. 기본적으로 녹취하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녹취는 당연한 겁니다. 아, 그건 너무나도 취재 당연한 네. 겁니다. 어. 그리고 이거는 전 전형적인 물타기라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본질은 없어지고 마치 함정 취재해서 우리가 골탕 먹인 것처럼 끌고 가는 거죠. 물타기라고밖에 네. 보여지지 않고요. 일반적인 공직자 혹은 공직자의 배우자는요, 이런 식으로 문자를 통해서 나 이거 선물 가져갈게 하면 안 받습니다. 그렇지. 당연히 안 받는 거. 이 문제의 본질은 대통령의 배우자가 무슨 물건인지를 알고 사인을 만나서 물건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 경호가 매우 허술했고, 이 배우자가 왜 또 줘, 왜 또 줘라고 해서 이게 네. 처음이 아니라는 것. 이게 사안의 본질인 것이죠. 근데 여기에 함정이니 뭐니 할 수가 없는 것이 물건을 툭 갖다가 가져가라고 한 게 아니겠지 않습니까? 네. 어떻게 대통령 배우자를 우리가 물건 가져다가 뭐 가져가나 안 가져나 확인합니까? 무슨 네. 몰래카메라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미리 허가에 의해서 확인받고 이 물건을 가져가겠다는 양측의 서로 인지 상태가 있었기 때문에 이거는 함정 그 보도라고 보기에는 너무 어폐가 있는 것이죠. 제가 초반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지금 방송을 보시는 우리 언론인 여러분들도 기자고 언론인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취재,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가 보장되는, 헌법상에 보장되는 나라에서 우리가 살고 있고 또 기사를 쓰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좀 이런 부분들을 이상한 프레임으로 달지 말고 제대로 더 하시려면 후속 취재를 하셔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저희들이 이 정도까지 상당히 뭐 부족한 역량에서 했기 때문에 후속 취재를 해서 더 깊이 파고 들어와야 되는 것이지, 이걸 자꾸만 다른 프레임으로 하지 말기를 다시 한번 간곡하게 요청합니다. 자, 그 얘기는 오늘 이 정도로 하고요. 네. 동양에 대해서 우리 이제 주인공 나오셨으니까요. 네, 네. 이명수 기자님, 네. 네 어떻게 나오셨습니까 오늘? 네. 김건희 씨한테 선물 명품 선물 사줘가지고 네. 네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이명수입니다. 논란이 아니죠. 네. 예. 잘했다는 칭찬이 지금 댓글창에 굉장히 네. 잘하고 있습니다. 그 우리 이명수 기자라 그러면은 당연히 그 김건희 7시간 녹취록을 네. 떠오르게 하는데요. 그 당시 잠깐만 복귀할까요? 그때도 한 6개월 정도 녹취해서 취재를 하셔갖고 네. 그거를 대선 전이었나요, 그죠? 그렇죠. 네, 그거를 네. 이제 그 폭로하시지 않았습니까? 됐습니다. 그때 얘기 잠깐 네. 얘기해 주시죠. 왜 그랬는지. 뭐 취재라는 게 네. 대선 후보자 아내분이잖아요. 네. 제가 전화 받을 줄 알았겠습니까? 근데 전화 받는 거야. 네, 받아서 이제 6개월 동안 뭐 기획해서 뭐 이렇게 한 것도 아니고 네. 아, 기자가 대선 후보자 아내니까 그렇죠. 전화번호를 입수했어. 우리 소리소리에는 김건희 가족에 대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많이 출연했단 말입니다. 네. 그래서 그 김건희 씨하고 통화를 하고 싶었고 통화가 연결된 겁니다. 네. 네 그래서 네. 근데 나중에 그 폭로하시기 전에 좀 뭔가 주저는 안 했어요. 야, 이거 해도 되나 안 돼도 되나. 6개월 동안 서로 전화한 사이인데. 예. 이거 좀 뭐 그렇죠. 그 제가 이제 저는 이거를 할 때 제 혼자 싸움이었거든요. 저희가 뭐 소리소리가 규모 큰 데도 아니고. 네. 저 혼자 통화하고 분석하고 네. 원체 말이 많아가지고 난 질문을 하고 싶은데 이게 좀 이게 힘든 부분도 있었습니다. 네. 6개월 동안 끌고 가기 위해서 그 과정에서도 자기네 코바나 컨텐츠 좋아서 강의 한번 해달라. 그래서 또 강의 제안도 받아서 네. 또 강의도 받았고 네. 또 강의료로 또 105만 원도 받았고. 아 그래요? 네,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건 김영란법 위반 아니었나요? 뭐 시간이 좀 뭐 3시간이어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강의로 해서 알겠습니다. 뭐 그때도 뭐
그 경찰 조사가 좀 편하게 네. 해주더라고요. 네. 하여튼간에 예. 네. 아니 김영란법 위반이 어제 우리가 보도한 네. 내용이 김영란법 위반이라는 것이 명확하다고 지금 네. 지금 정치권에서도 얘기하고 그걸 해명하라고 조선일보도 그 네. 보도했더라고. 그래서 깜짝 놀랐는데 하여튼간에 예. 제가 말을 끊어서 죄송합니다. 네. 그건 그랬고 이번 네. 건 이번에는 지금 뭐 우리가 그 VCR이 자세히 나왔지만은 일단은 그 가장 궁금한 게 어제 우리 저 장인수 기자께서 자세하게 설명을 했지만 왜 이명수 기자가 최재형 목사님을 만나게 된 겁니까? 예. 간단하게 예. 대선 끝나고 바로 연락이 왔어요. 연락이 왔습니다. 저는 대선 전에는 전혀 몰랐다가 네. 그 전에 대선 기간 때 저희 서울의 소리 프로 중에 네. 스님과 목사라는 프로가 있었어요. 네, 6개월 정도 네. 했는데 그때 진행했던 작가님이 이득신 작가님이라고 계시는데 네. 이 보도 되고 나가지고 이득신 작가님한테 이명수 좀 보고 싶다. 만나보고 싶다. 최 목사님이. 예, 그렇죠. 그래서 대선 끝나자마자 바로 봤어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때 대선 끝나고 법적인 문제 때문에 사람이고 뭐 다 만나고 싶지 않아서 네. 그랬었는데 우리 작가님이 저기 목사님이신데 미국에서 오신다 네. 이렇게 말씀하셔가지고 만나 뵙게 된 겁니다. 예. 그런 다음에요. 그런 다음에 지금 이렇게 이게 처음에는 샤넬 화장품 처음 제가 이게 목사님을 처음 만났을 때는 뭐 이런 얘기를 이제 친해져서 얘기한 거고 저는 이제 목사님 그 당시에 만났을 때. 성직자니까 그리고 서울의 소리 출연하고 그러니까 네. 제가 좀 기대려고 이명수 기자께서 예, 제가 이제 너무 심신이 힘드니까 그렇지 이제 앞으로 닥칠 뭐 고소 고발 그렇지 예. 또 그 당시 또 대선 끝나자마자 제가 윤석열 검찰총장 때 아코르피타 지하 주차장 가지고 인터뷰했다고 맞아요. 그 주거 침입죄로 맞아요. 선고가 있었어요. 네. 선고가 있어가지고 또 검찰에서도 뭐 주거 침입한 것 같고 선고를 징역형을 때려버리더라고요. 네. 벌금형도 아니고 아 그래서 저희 회사 측에서는 아 구속된다. 네. 그래서 우리 대표님도 들어가서 집 생각하지 말고 밖에 생각하지 말고 네. 잘 적응해라. 네, 그 찰나에 이제 또 목사님 만나서 네. 제가 좀 처음에는 의지했었죠. 아. 성직자니까 그리고 이제 저한테 얘기했던 게 아니 내가 여기 6개월 동안 출연했는데 어떻게 그 이득신 작가는 기뜸도 안 해줘? 뭐 이게 해서 그런데 이제 예. 우리 시청자분들이 듣고 싶은 거는 예. 어떻게 해서 샤넬 화장품을 우리 이명수 기자의 개인 돈으로 네네. 사주게 됐고 그 다음에 디올이라는 명품 가방이 있지 않습니까? 예. 300만 원짜리인데 예. 그것도 화장품부터 얘기하시죠. 아 그래 알겠습니다. 샤넬. 네, 화장품 예. 얘기해야 우리 이제 임세호 소장님이 할 얘기가 있을 텐데 화장품 잘 모르긴 하지만 이제 어느 날 이제 목사님이 저한테 네. 김건희 씨하고 이제 통화는 안 하고 카톡을 나눈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아 그러시냐고. 그러다가 저는 내용도 안 물어봤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대선 끝났으니까 네. 뭐 그 전 얘기니까 대선 전 얘기니까 뭐 취재할 내용도 아니고 뭐 궁금해하지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분하고 저하고도 메시지도 많이 주고받고 당연히 그 해명 같은 것들 만약에 한다 해도 네. 다 거짓말로 할 거라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카톡 내용 중요하다 생각도 안 들었습니다. 무슨 내용 있는데요? 목사님 물어보지도 않았습니다. 그게 이제 최재형 네. 목사랑 그 김건희 씨하고 카톡으로 상당 어제 장인수 기자가 보도하셨지만 네. 카톡으로 상당히 오랫동안 그죠? 카톡으로 서로 교신이 있었다라는 거에서 바탕에서 말씀하시는 네. 거죠. 네, 그래서 저한테 어느 날 대통령 취임식 초대받았다. 어떻게 해야 되냐 저한테 묻더라고요. 아, 최 목사님이. 네, 최 목사님이. 이명수 기자는 초대 안 했었고요. 네. 네. 물론이죠. 네. 네. 아, 또 구글 유튜버들도 다 그 네. 취임식에 갔는데 다 말입니다. 갔죠, 예. 저도 초신님, 우리 대표님하고 저 좀 초대 좀 하지 말아요. 그래서 네. 저는 그 목사님 가셔라. 가서 거기 뭐 취재할 거 있으면 취재해라 했죠. 그래서 네. 또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그날 당일날 이제 취임식 끝나고 나서 신라호 때 만찬에도 초대받았다. 아, 그날? 네, 네. 그게 아까 VCR 나왔지만 한 네. 150명이 네. 뭐 장관 높은 사람들만 가는 데인데. 네. 그래서, 그것도 가셔라. 취재하셔라. 했었고, 그때 저도 7시간 그 김건희 씨하고 통화하면서 네. 불안했던 게 뭐냐면,
저희가 진영 매체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김건희하고 괜히 통화했던 것 같고 저를 또 나쁜 뜻으로 좀 할까봐 저 혼자 하다 보니까 목사님 또 그런 심정 아닐까? 저 믿고 해라. 목사님 나쁜 사람 아니다. 제가 다 해명할 수 있다. 네. 그런 제 속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취재하셔라. 뭐 있으면 저한테 알려줘라. 이렇게 얘기했었죠. 네. 네. 아니 그럼 이제 샤넬 향수. 야, 나 샤넬 얘기해야 되나요? 그래 임세현 네. 소장님이 할 얘기. 아니 그게 아니라 근데 저는 되게 매우 신기한 게요. 이렇게 지속적으로 어떤 특정인들과 계속 카톡도 주고받고 또 나중에는 찾아뵐 수 있다는 것 대통령 배우자가 이것도 매우 신기했었는데 그때 어제의 보도 내용을 보면 샤넬과 이제 뭐 이걸 들고 가겠다 사진을 찍잖아요. 네. 가겠으니까 만나주세요 했던 그 카톡의 내용을 보면 시간이 매우 이상했습니다. 시간이 새벽 12시예요. 이렇게 주고받은 카톡 시간이. 밤 12시? 예, 어제 카톡을 보고 시간이 제가 좀 이상해서. 보셨네. 예, 시간. 근데 어떻게 대통령 배우자와 사인이 새벽 12시가 넘는 시간에 카톡을 주고받습니까? 장인수 기자 놓치신 예. 겁니까? 아니, 사인 같은, 그 일반인도 그게. 남녀가 이렇게 새벽 12시에 주고받는 일은 그게 흔한 일은 아니거든요. 예리한 여성의 눈이 나왔습니다. 예, 예, 예. 아니 그 이명수 기자가 더 잘 아는데요. 네. 새벽 2, 3시에도 많이 네, 예. 저 통화하고 통화도 네. 했는데요. 뭐, 잠을 안 주무시나? 저는 뭐 통화 결혼하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 김건희 여사께서는 그렇죠. 네. 새벽 1시쯤에 통화해서 네. 뭐 새벽까지 통화한 것도 자정 지나서 통화한 적도 아, 좋습니다. 뭐 개인 사생활이니까 네. 뭐 그것까지 우리가 네. 뭐 새벽에 통화하고 새벽에 톡 좋아하는 사람 뭐 그것까지 우리가 뭐 힐난하고 비난할 이유는 없지만 하여튼 간에 네. 뭐 대통령 영부인 돼서도 그런다면 그 참 그런 문제인데 그 저 누구죠? 신 목사님하고도 새벽에 그렇게 영부인에서 그렇게 했다라는 건가요? 그건 좀 우리가 주의해서 봐야 될 친구인 네. 것 같아요. 솔직히 제가 이 카톡 내용도 장인수 기자님이나 저 한 달 전에 얼마 받은 그 내용 받은지 얼마 안 됐습니다. 최 목사님한테. 예. 예. 그 이제 영상은 이제 뭐 9월 초에 받았고. 네. 이제 그 카톡 내용은 뭐 받은지 뭐 10월 중순에 받았어요. 아, 10월 중순에 받았나요? 예. 그때 받았지. 늦게 주셨군요. 예. 그래서 저는 장인수 기자님한테 이런 취재하고 있다. 네. 얘기는 했지만 목사님의 취재에 대해서 되게 존중을 해줬어요, 제가요. 뭐 무슨 내용인데요? 한번 줘보세요. 뭐 그 김건희 씨하고 그 찍은 영상들 보여달라 그런 얘기도 안 해서 그냥 목사님 무슨 얘기 했어요? 귀로 듣고 네. 예. 그분이 제보자가 마음의 준비가 돼 있을 때 그렇지. 저한테 달라. 예. 그래도 그거를 좀 기다렸었고 예. 자. 잠깐만 이제 샤넬 향수. 아 샤넬. 샤넬. 네. 돌고 돌아 다시 샤넬. 그걸 잘 궁금해. 네. 샤넬 사줬네. 향수, 샤넬 화장품. 네. 어느 날 네. 목사님이 그 김건희 여사하고 면담 할 것 같아. 오.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래서 그냥 들어가지 마시라. 목사님 그냥 들어가지 마시고 김건희 걔도 선물이라도. 사고 들어가라. 그래야지. 개도가 아니라 처음 그래, 만나니까. 그래도? 예. 그래도? 예, 예 그래도. 예, 처음 만나니까. 잘못 들으면 개도라고. 아,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예. 그래야 좀 친해져야 되니까. 네. 예, 그런 목적으로 걔도 빈손으로 들어가지 말고 선물이라도 사가라. 그렇게 제안했었고. 아, 이게 팁을 드린 거구나. 네, 그렇죠. 빈손으로 가지 마라. 또 이제 김건희 씨하고 6개월 동안 이 전화를 했으니까 김건희 씨에 대한 성향도 잘 알고 계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제가 이제 명품에 대해서 뭘 언제 힌트를 받았냐면 좋아한다는 걸 언제 제가 힌트를 받았냐면 대선 전국 때 더 팩트라는 매체가 네. 김건희 여사를 많이 사진을 많이 찍었어요. 거기서 아코르비스타에서 상가 걸어가는데 네. 김건희 여사가 한장 진하게 하고 그 명품 백인 같아요. 아~ 굉장히 비싼 거 그 있어요. 네, 큰 가방인데 그거 메고 지나간 걸 그 사진이 나왔어요. 아, 더 팩트라는 데서. 예, 더 팩트에서. 그래서 아, 김건희 여사가 명품을 좋아하겠구나. 예. 그래서 처음에는 그 향수. 향수를 그냥 저희 우리 사무실 영등포잖아요. 네. 네. 조금만 가면 이제 영등포 역근방에 신세계 백화점이 예, 있습니다. 예, 그렇죠. 거기 가서 이제 그 향수, 샤넬 향수 하나 28만원짜리 구매를 했죠. 구매를 하고,
보니까 이거 너무 작아. 너무 작고. 자, 28만 원짜리 가격은 조금합니다. 조금합니다. 포장되고 안 해요. 사이즈가 작다. 예, 그렇죠. 아, 가격은 비싼데. 예, 예. 그래서 아, 안 되겠다 싶어서 그다음부터는 이제 친구들한테 좀 물어봅니다. 아. 여자 친구들한테. 아. 예, 그래서 샤넬 뭐 여자들 제일 받고 싶어하는 게 뭐냐 그러니까 샤넬 화장품. 예, 그래서 또 이제 그때 살 때는 그 명동에 있는 신세계 소공동에 있는 와, 그 예. 본점이죠. 예, 본점. 아까도 우리 장윤수 기자 리포트에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거기서 이제 150만 상당의 예, 제가 이제 구매를 합니다. 자, 근데 궁금한 게 그 예. 갖고 들어가신 거는 최목사님이 갖고 들어가셨는데 네. 왜 그 구매는 구입은 왜 이명수 기자의 개인 돈으로 한 겁니까? 아니, 그러니까 제가 7시간 녹취록 하면서 네. 지금 보안 유지가 안 됐잖아요. 그 뭐 기자님들 아실 분들 네, 아실 네. 거예요. 예. 왜 그 우리 저희 서울의 소리도 직원들이 있지만 네. 또 방송 출연하는 사람들 외부 사람들도 많고 네. 7시간 녹취록도 외부 사람이 듣고 다른 매체에다가 알려주어서 맨 처음 이제 기자들이 알게 된 생각거든요. 네. 맨 처음요. 그래서 보안이 누설됐다. 네, 보안이 누설되고 아 그래서 제가 이제 7시간 녹취록 때 크게 당했습니다 기자들한테. 네. 이게 뭐 기자들 원래 그런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이니까 이해는 하는데 결과는 제가 다 감당하는 거기 때문에 네. 많이 힘들었지만 그래서 이제 저 취재하는 거는 제가 70%나 80% 될 때까지는 저희 대표님한테 보고를 안 합니다. 네. 네. 보안 유지 때문에. 네. 우리 대표님도 100% 될 때만 이제 백우중 네. 대표한테 보고한단 말이죠. 그렇죠. 거의 취재가 80% 정도 됐다 싶을 때 이제 보고하고 이건 또 올해 여름쯤에 제가 보고 드렸습니다. 네, 네. 하여튼간에. 네. 근데 아, 왜 개인 돈으로 샤넬 향수를 사서 보냈냐 이거. 아, 그러니까 그 명품을 좋아하니까. 좋아하니까. 네, 제 사비로 사야 될 거 아닙니까? 아, 네, 여러 가지 뭐, 옛날 정리도 있고 뭐 그런 겁니까? 네, 뭐 솔직히 최 목사님이 이렇게 뭐 큰 대형 교회 분도 아닌 것 같은데. 아, 그럼요. 제가 목사님하고 1년 6개월 뭐 이게 동안 있으면서 제가 밥 많이 사드렸습니다. 아, 그래요? 혼자 미국에서 혼자 와 한국에 계시기 때문에 식사 안 하실 때는 집에서 뭐 감자, 뭐 네. 계란 같은 거 예. 밥은 안 해 드시고 이게 대신 이제 이명수 기자께서 예. 또 이제 김건희 씨하고 과거 그런 것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사서 보내신 거군요 같이 그렇죠 예.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취향을 저격한 거죠 취향 저격 예. 최 목사님의 주요 그 수입원이 돈벌이가 네. 뭐 특별한 게 없고요. 네. 지금 뭐 어디 그 교회에 소속돼서 교회에서 뭐 이렇게 해서 성금을 받고 이런 것도 없고요. 아. 그냥 집필하시고 책 쓰고 아. 그래서 책 인쇄 그리고 강연하면 그 강연비가 수입의 거의 전부입니다. 올곧게 살아오신 분이군요. 아주. 그러니까 뭐 명품을 뭘 사서 누구한테 선물한다는 거는 목사님의 어떤 주머니 사정상은 힘든 거죠. 그런데 이명수 기자께서는 이제 김건희하고 6시간 동안 다 예. 전화했고 그리고 이제 또 이 정치권이라는 걸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높으신 분 들어갈 때는 조그만 향수가 아니라 큰 향수. 그럼 또 그런 걸 좋아할 거라고 뭐 네. 생각했겠네요. 그 뭐 6개월 그렇죠. 동안 아니, 뭐, 그러니까. 아니 기자가 취재가 그래요. 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안 받으면 받고 당했으면 받고 당한 거고. 그래요. 뭘 뭐 받았 뭐 둘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받거나 네. 안 받거나. 임준 소장님도 샤넬 그런 화장품 세트 받으면 기분 좋아집니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여자들은 그거 좋아하는 건 맞아요. 네, 그런데 예. 뭐 공직자의 그 배우자나 공직자들이 이런 걸 함부로 받으면 안 되죠.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김영란법이라는 게 존재를 하는 게 그렇죠.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일반 이게 김영란법이 만든 취지도 일반 공무원이 뭐 밥이나 선물 이런 거 얻어먹지 말라고 네. 만든 게 이게 취지인데 그러면은 더 큰 책임을 요구하는 대통령 혹은 대통령 배우자 같은 경우는 더 조심해야 되는 건데 오히려 마치 입장권처럼 무슨 고가품을 사가면 여사를 만날 수 있는 이 구조 자체가 상식적이지 않은 거죠, 당연히. 그리고 이게 시스템이 제대로 되어 있다면 경호처나 2부속실에서는 제대로 되어 있는 경호처와 제2부속실이라면요. 네.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이러거든요. 그래요. 하여튼 이게 뭐 최무사님이 그냥 선의에 입각해서 그런 선물을 갖고 들어간 거고요. 근데 만약에 가정입니다만
친부 사인 말고 다른 사람이 저는 김건희 씨가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제가 뭐 확인할 길은 없습니다만은 다른 사람이 대가를 갖고서 선물을 줬다. 그럼 이건 뭡니까? 뇌물죄 아닌가요? 그건 뇌물죄죠. 뇌물죄죠. 당연히 뇇물죄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지금 무슨 김영란법 위반이니 뭐냐 하지만 사실상 포괄적 뇌물죄가 더 맞는 거 아니냐라는 게 여러 가지 이야기입니다. 아, 그래요? 네. 아, 그런 얘기가 정치권에서 나오고 있습니까? 네, 나오고 있습니다. 아, 포괄적 뇌물. 아, 근데 뭐 최 목사님이 그러신 건 아니니까 그건 좀 그 정상을 좀 참작해 달라고 좀 얘기 좀 해주세요. 그 정도 얘기가 나올 만큼 사안이 엄중하고 심각한 일이다. 거죠. 예. 오전에도 잘 보도를 안 하던 언론이 이제 오후부터 받기 시작하는 거 보면 여론이 굉장히 악화되고 있다는 거죠. 김건희 씨에 대한. 자, 그 두 번째 디올. 디올 얘기 좀 해주세요. 디올은 몰카도 달았고요. 아까 뭐 뉴스에서 우리 장 기자 리포트에서 나왔습니다만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면은 가서 봤는데 이제 금융위원회라는 그 금융위원회 그 맞죠? 뭐 이렇게 제 워딩이 정확한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방송 잘 해야 되니까. 근데 그래서 그 얘기를 이제 나와서 최 목사께서 아마 이명수 기자한테 하신 모양이에요, 그죠? 예, 그날 얘기 좀 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러세요. 예, 그날 이제 화장품 위에 들어갔었습니까? 네. 그때 제가 목사님 사시는 데하고 저희 집 근처 지하철에서 만났어요. 아, 그래요? 만나서 제가 모셔다 드리겠다. 그래서 금방 고속도로 금방에 제가 내려드립니다. 네. 내려드리고 제가 전 개인적인 일 좀 보고 끝나면 연락 주시라 했고요. 제가 그 뭐 서초동 그 일대 좀 있다가 목사님 그 나오신 거 보고 그때도 만나서 제가 나오자마자 목사님이 2시간 반 정도 면담이 있었어요. 어, 김건희 씨 처음 만났을 때 굉장히 오래 하셨네. 그래서 저는 저 김건희 씨가 안에서 행보가 궁금했던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자로서. 네, 그렇죠. 네, 그래서 목사님 잊어버리니까 오늘 중으로 다 메모해라. 내일 되면 잊어버린다. 네. 그래서 목사님이 이런 저하고 만나서 이동할 중간부터 계속 적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이 기자 전화를 받던데. 금융위원 누구 임명하라고? 뭐라고? 예. 금융위원으로 임명하라고 어제 장윤수 기자 리포트에서 나왔습니다. 예. 그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뭐 다른 거는 뭐, 김건희 씨가 뭐 한 내용 이제 추후에 이제 목사님 얘기하시겠지만, 와, 금융위원 임명하라고 누구? 그러니까 전화가 온 거죠. 와서 이제 금융위원 누구 임명하라고? 그걸 이제 최 목사님이 들은 거죠. 들은 거지. 옆에 앉아 있다가 마주 하고 있었겠죠. 같이 있는데 그거랑 통화하다가 누구 임명하라고 하면서 메모를 위해서 그러니까 이제 앞에 그 메모지가 없으니까 이제 그 여자 비서 책상으로 이동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메모지에 적고 그 얘기 저한테 설명을 해주시더라고요. 와, 이게 되게 심각하대. 거기서 이제 딱 기자로서의 발동이 생겼구나. 네, 그렇죠. 그래서 목사님 다음번에는 제가 녹취록이나 몰카를 준비해드리겠습니다. 아, 네. 그래서 이제 다음 목사님도 맞다 그렇게 생각하신 거고. 그렇죠. 예, 예. 목사님 동의하신 거죠,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른바 그 대화 안에 국정농단에 버금가는 일이 일어난 걸 목격을 한 거고 목사님이 그래서 이건 사건이 심각하니 반드시 녹취가 필요하다라고 이제 느꼈던 것 같아요. 두 분이 그렇게 공감이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처음 들어갔을 때 그 얘기 있었으면 제가 진짜 이게 기획하고 막 이렇게 했으면 처음부터 내 몰카나 녹취록을 했겠죠. 그렇죠. 근데 저는 그거를 생각 전혀 못했던 거예요. 그냥 김건희 씨 뭐 하는지 한번 보세요. 그리고 목사님 자주 만나세요. 내가 김건희 씨 선물 좋아하니까 이게 저는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28만 원짜리 항상 사는데 아 너무 김건희 씨가 이거 받고 좀 별로 안 좋아할 것 같아가지고 사내를 150여만 원짜리 같이 사가지고 토탈 170여만 원짜리 사서 보낸 거죠. 네. 자, 이 대목에서 장 기자께서 한번 좀 얘기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날 그 최재형 목사의 말에 따르면 최 목사는 김건희 여사와 6월에 약 2시간 반 동안 면담을 했다고 합니다. 굉장히 길게 한 거죠. 길게 한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제 면담이 끝나고 나서 이런저런 그때 나눴던 대화를 기억나는 대로 다 이렇게 메모를 하셨거든요. 주제가 한 10매까지 됩니다. 그것도 많이 까먹고 기억나는 주제만 10매까지 된다라고 하는데 그거를 지금 제가 이 보도에서 전해드릴 수가 없는 게 증거가 없지 않습니까? 그 2시간이 넘는 시간 동안 또 그
목사님의 전언이죠. 뭐 말에 따르면 인사청탁으로 의심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었다는 건데 네. 그것도 증거가 없지 않습니까? 네. 예. 금융위원 뭐라고 금융위원? 예, 예, 목사님은 그렇게 들었다라고 하지만 그건 네. 뭐 김건희 여사나 대통령실에서 그런 일 없었다 아니다라고 그냥 그렇죠. 예, 그러면 그냥 끝이니까 네. 아마 그런 부분 때문에 뭐 최 목사님이든 이명수 기자든 아 그냥 바로 녹음을 해야겠구나. 예, 그리고 또 최 목사님 말에 따르면. 그거를 남 듣는 제3자인데. 그러게. 남 앞에서 그게 다, 어? 뭐라고요? 뭐, 금융위원 누구요? 어. 누굴 임명하라고요? 이런 통화를 하면서 이렇게 메모지에 다 듣는데 적는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뭘 숨기려는 내색도 안 하고. 예. 민감한 전화 같으면 우리가 아무리 이렇게 친해도 나가서 전화 받고 오고 이제 안 들리게 전화 받고 아니면 잠시 후에 전화 드린다고 하잖아요. 근데 태연하게 그 앞에서 이렇게 하는 걸 보고 최목, 사님 같은 경우는 아 이거 안 되겠다. 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그냥 무슨 선의를 갖고 좋게 충고하고 조언해서 뭘 개선의 여지가 있는 그런 정권이 아니구나 이렇게 네.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금융위원이면은 1급입니까? 차관급입니까? 차관보 정도 되겠네요. 어떻게 되냐면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 위에 존재하는 기구입니다. 네. 지금 금융감독원장 이복현 윤석열 대통령 최측근이죠. 아, 검사 출신. 네, 그래서 금융위원회는 금융정책 감독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구. 네. 그래서 금융위원장은 장관급이고요. 네. 부위원장은 차관급. 거기에 이제 상임위원이 7명 정도 됩니다. 네. 그중에 3명은 당연직인데 한국은행 부총재, 그다음에 기재부 차관, 네. 그다음에 금감원장, 뭐 이런 분들이 들어오고 네. 나머지 분들은 뭐 금융 전문가들로 이제 구성이 되는 고공단이죠. 고위공직자, 네. 그러니까 매우 높은 수준의 공무원이고요. 네. 그러니까 지금 그 샤넬 화장품 때 이 금융감독원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러잖아요. 금융위원. 금융위원. 이러면 이제 위원장은 아닐 거고 위원이면 상임위원 중에 그렇죠. 임명직일 걸 확률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당연직은 아까 말씀드린 한국은행 총재, 기재부 차관, 예금보호공사 뭐 이렇게 등등이 있고요. 거의 빈자리가 있었던 네, 모양이네요. 네, 그럼 빈자리는 그 임명 그 상임위원 같은 거 추천직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임명합니까? 네, 추천할 수 있습니다. 추천하는 경우가 이제 다반수고.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대통령이 임명하는 자리입니까? 위원장은 대통령이 임명하는데요. 그러면 위원들은? 네, 위원들은 대통령 임명은 아니고 아마 위원장이 임명할 겁니다. 아, 근데 추천은 그렇게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은 예를 들면 이때 날짜가 6월 22일입니다. 네. 그럼 그 이후에 임명된 금융위원이 누구인지 확인해 보면 자, 여기 대목에서 장 기자께서 짚어주셨지만. 그 최 목사께서 얘기한 부분의 전언이 사실이라면 가정하에서 우리가 가정하에 예, 예. 예를 들면 그렇게 추측을 해볼 수 있겠다 만약에 네. 그게 맞다면 최 목사님 뭐 거짓말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 얘기를 하여튼간에 네, 네. 사실이라는 가정하에서 보면 네. 그 이후에 임명된 네. 금융위원들은 네. 이 최 목사님의 증언과 전언에 따르면은 김건희 씨가 뭔가 하여튼 관여한 거 아니냐라고 우리가 합리적인 추측을 할 수 있다. 네. 뭐 최소 이상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냥 예. 저희가 기계적으로 얘기를 드린 겁니다. 이거 기계적으로. 그러니까 당연직 빼고 임명할 수 있는 3명 중에 네. 그렇지 않을까라는 추측인 거고 뭐 사실은 뭐 나중에 밝혀질 수 있겠죠. 중요한, 저는 엄중한 사실이라고 네, 보여져요. 맞습니다. 왜냐하면 네. 뭐 임세현 소장님도 잘 들으셨겠지만은 지금 뭐 여러 가지 인사에 개입하는 거 아니야. 뭐 대표적인 케이스가 김승희 전 비서관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네. 그래서 갑자기 이름 생각. 아 김건희 씨. 예, 김건희 씨. 김건희 씨 많이 나왔는데. 네, 대학원 하여튼 뭐 두루두루 얘기가 정치권에 나왔는데 예, 예. 지금 이제 그 최 목사님 말씀하신 전원에 입각해서 봤을 때는 이게 그게 확실하다 그러면은 네. 이건 뭔가 대통령실에서 분명한 해명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특히 네. 김건희 여사가 나는 그런 일이 없다라든가. 대통령실 해명이 오늘 나왔었죠. 정 기자님 어제 우리 저 뉴스 보고서요. 지금 제가 이제 뭐 답변을 받거나 해명을 받은 건 없고요. 저것도 보내셨다고 예, 예, 질문지 보는데 제가 받은 건 없고 오늘 네. 보도 난 걸 보면 대통령실 출입 기자들이 취재를 한 결과인지는 모르겠는데 네. 대통령실 해명할 게 없다. 지금 이런 보도가 난 거를 봤습니다. 어제 방송을 보고서 예, 예. 그 디올백 받은 거 예, 그렇죠? 예, 예. 김영란법 위반 소지 문제. 예. 여기 특징이죠. 대통령실 특징은 불리할 때는 해명할 게 없다, 말할 게 네. 없다, 입장이 없다라고 얘기하고 뭔가
요만큼의 여지가 있으면 득달같이 반응하지 않습니까? 네. 이번에도 영상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에 대해서 아니라고 하는 것. 그럼 어떠한 얘기도 성립이 되냐면요. 이런 얘기 조롱까지 나옵니다. 아, 이제는 예전엔 바이든이 난리면이라 했었고 뭐 이른바 뭐 김학의 차관 네. 영상도 실제로 뭐 아니다라고 했던 이러한 전례가 있기 때문에 지금 김건희 여사 저 영상이 딥페이크다. 그 만들어진 영상이다라고도 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러한 자조 섞인 조롱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이라고 네네. 그러면은 그러니까 정상적인 아니, 청와대에 계셨으니까 네. 이런 문제가 생겼다. 김정수 여사 이런 문제 생겼다. 청와대에서 어떻게 일단은 없었지만 불가능한 일이라고 제가 늘 전제하지만 네. 그래도 만약에 이런 사실이 생겼다면요. 즉각 해명하고 바로 관련자들 조사하고 공직 기강에 조사 받아야 됩니다. 그다음에 뭐 경질이든 뭐든 여러 가지 사안들이 있을 것이고 뭐 그다음 더 나아가서 수사기관까지 저희가 요청을 할 수 있겠죠. 알겠습니다. 네. 이제 금융위원 문제는 이 정도 더 말씀하실 거 없습니까? 예, 이제 굉장히 중요한 오늘의 논점인 것 같은데 예, 이게 아쉬운 거는 녹음이 됐으면 좋은데 글쎄 말입니다. 예, 뭐 예. 녹음이 안 돼 있으니까 예. 뭐 잘못하면 또 뭐 허위사실 뭐 저쪽에서 많이 거는 예. 그런 게 될 수가 있으니까 우리가 그 확실한 거는 뭐 공수처가 만약에 수사하게 된다면 이 건에 대해서 네. 그때 코바나 콘텐츠 직원 두 명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게 이제 대통령실 직원으로 이제 대통령 되고 나서 맞아요. 임명이 됐나요? 뭐 저기 공직자니까 뭐 유경옥 씨, 정지원 씨 두 분이 있었습니다. 네. 예, 있었으니까 유경옥 씨인지 정지원 비서 둘 중에 한 분의 전화로 이게 왔기 때문에 수사 당국에서 한번 어떻게 할 수 있으면 그 김건희 씨가 대통령실에 인사에 개입했다라고 하는 언론 보도는 그동안에 없었나요? 그냥 추측성이었나요? 정치권에 그냥 소문이었나요? 제대로 된 언론의 기사보다는 예전에 이제 기억하시겠지만 극우 유튜버의 누나가 대통령실에 이제 임명이 됐었고 그게 문제가 돼서 이제 해촉을 했었던 일이 있습니다. 이제 그 네. 과정에 사실은 뭐 김건희 여사 추천이다라는 그런 이야기는 있었지만 그러나 정확하게 밝혀지진 않았죠. 취임식에 극우 유튜브를 초대한 사람은 네. 김건희라는 것이 그때 한겨레 신문인가 네, 기억을 네. 하는데 네. 보도했던 건 있었습니다. 예. 네 맞습니다. 그런 일련의 사례들이 있었기 때문에 금융위원 이 부분도 뭐 저희가 단은 알 수는 없지만 뭐 충분히 합리적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최 목사님을 불러서 수사를 하든지 당신 네. 말한 게 맞나 틀리냐 그렇게 시작해야만 이 문제가 김건희 씨가 나 누명이다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해결되는 네. 뭐 그런 건데 하고 천공 사례 같은 거 보면 잘 안 하더라고 하여튼간에 그리고 그 아까 영상 그 전원 그 샤넬을 받은 네. 과정에서 뭐 금융위원회 통화를 했다고 하잖아요 그때 그러면 전화를 바꿔준 직원도 있을 겁니다 그렇죠. 아 네. 그러네 그리고 바꿔준 직원도 있을 것이고 왜냐면 직접 통화를 안 할 것이잖아요 네. 그러면 그걸 요청한 그 상대방 통화하는 사람 있을 거 네.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 사람들 다 공무상 비밀 유지 위반 오 아, 그렇게 되나요 네 네, 다 이런 걸로 고소가 가능하다고 보고 수사가 필요한 부분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심각한 국정농단으로 생각이 듭니다. 네, 하여튼 좀 지금 보시는 언론인들이 좀 이런 부분들 좀 후속 취재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역량이 이렇게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네. 자 그렇고 아 그리고 이제 그 지금 문제가 되시는 최재형 목사님은 네 내일 저희들이 예. 나온다는 걸 미리 예고해도 되겠죠? 예, 예, 예. 아마 최정 목사님 내일 저희 보도 끝나고 네.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자, 이 얘기 잠깐 할까요? 네, 하시죠. 경호처 예. 얘기 좀 할까요? 예, 그러시죠. 제가 이제 목사님한테 네. 다녀오고 나와주고 그 얘기 듣고 나서 네. 목사님한테 물었던 게 뭐냐면 경호가 어떻냐. 아. 경호가 어떻냐. 아, 이거 이거 샤넬 화장품. 네, 처음 들어갔을 때 경호가 어떻느냐. 네. 이게 물어봤죠. 그래서 뭐 어디 뭐 바구니에다가 담고 뭐 이렇게 해서 뭐 이렇게 대충 하고 그냥 뭐 들어갔다는 거예요. 아니 뭐 공항 출입하는 것처럼. 아, 그러니까 왜 이렇게 허술하게 하지? 그래서 제가 몰카를 생각한 겁니다. 너무 허술하다는 걸 느꼈기 때문에 뭐 경호처 직원들 보면 기분 나쁠 수도 있겠지만. 아, 제가 그래서 이제 아, 몇 번 들어봤죠. 아, 그러니까 너무 이게 뭐 어디 바구니에다가 뭐 가방 가지고 갔으니까 가방 어디 바구니 넣으라 그랬고 뭐 몸주세 차 대충 아, 그렇게 해서 몰카를 집어넣으면은
취재가 가능할 것이다. 그렇죠. 영부인이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월카라 만약에 뭐 이거 시계 빼라 그러면 빼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저는 그쪽 뭐 행보를 알고 싶었지. 그래서 그게 이제 어떻게 그러니까 이명수 기자님 얘기 들어봤을 때 이거 잘 안 될 수도 있었다. 아, 그럼요. 했겠네요. 네, 그럼요. 5 대 5죠. 네. 그래서 아 근데 경호 이게 좀 김건희 씨 경호가 허술하다. 라는 걸 내가지. 대통령실 거의 당시에는 그 아크로비스타가 네. 대통령실이었죠. 제가 그 최근에 구구 유튜버들이 이제 대통령실 들어간 거 그 이제 보도했지 않습니까? 네. 그때 취재할 때 다녀오신 분들하고 통화를 했어요. 그 대통령실을 출입할 때 뭐 그 국무회의실에서 이제 심의사회 수석하고 수석실 그쪽 직원들하고 이게 대화 나눴다 하더라고요. 근데 네. 몇 층인지는 기억은 안 난다 하더라고요. 근데 몇 군데를 거쳤다는 거예요. 보안 검색대를. 네. 네. 그렇게 얘기하는데 김건희 씨 있는 그 당시에 코바나 콘텐츠 의인은 되게 허술했다. 경호가. 그러니까 허술한 게 아마도 이게 대통령실 경호의 일반적인 그 시스템과 그 절차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어길 수 있는 것은 그 지시에 말고는 이분들은 공무원이기 때문에 늘공이기 때문에 그 원칙대로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게 허술하게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 과연 누구인가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경호처가 있지 않았습니까? 경호 예, 경호처. 네, 당연히. 네. 김영현 경호처장이었습니다. 네. 그 경호를 다 책임진 사람 아니었네. 네. 그렇죠. 그리고 저는 또 하나가 재밌었던 게 아까 그 화면에서 김건희 여사 막 다리 올리고 있는 사진 화면 있지 않습니까? 네. 잠시 위를 비추는데요. 지붕 천장이 뚫려 있습니다. 그 김건희 여사 있는 장소에 지붕 천장이 뚫려 있어요. 네. 그것도 저는 굉장히 경호상으로도 위험한 일이거든요. 혹은 위법한 행위일 수도 있고 어떻게 대통령 배우자가 있는 공간에 이런 시설물이 낡고 위험한 상황에 도출되어 있는 거 이거는 또 이것도 사실 말이 안 되는 그래서 이야기다. 그래서 어제 장 기자께서 예, 짚어주신 게 갑자기 청와대의 그 우수한 기능이 있는 청와대를 갑자기 무슨 이유인지 하여튼 간에 뭐 보도는 많이 됐습니다. 그걸 용산으로 옮긴 문제 거기서부터 예, 이런 예. 근원적인 문제는 여기서 나오겠죠. 그렇죠. 예. 그 임세훈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상황이 대화를 나눕니다. 최재형 목사가 대화 초반부에 코바나 콘텐츠 들어가서 천장이 무너진 걸 보고 특이하잖아요. 그래서 네. 어 저건 왜 저렇게 그 천장이 무너져 있냐 물어보니까 네. 비서가 비가 많이 와서 밤사이에 저렇게 무너졌다. 그러니까 최정 목사가 어, 다친 사람 없냐? 그러니까 아무도 없을 때 밤사이에 저렇게 돼서 그런 사람 없다. 그러니까 어우 조심하셔야 된다. 이런 대화가 있는데 이게 뭐 중요한 건 아니어서 리포트에 담진 않았는데요. 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국격이 어디에 있는 겁니까? 영부인이 기거하는 곳에 지난해 작년에 비가 많이 오긴 했잖아요. 아... 비 많이 왔다고 천장이 무너지는 곳에 대한민국의 영부인이 있어야 됩니까? 그, 이거는 예, 말이 안 되는 상황인 거죠. 그러면 그렇게 시설물이 무너지는데 있으면 그곳의 공간에 못 들어가게 해야 됩니다. 다른 곳에 뭐 급하게 이용하더라도 그 이용 공간을 못 하는 건데 굳이 그 무너지는 장소에까지 그 사적으로 가 있다는 거, 프라이빗하게 가 있다는 것 자체가 네. 이곳에서 얼마나 수많은 국정농단의 일들이 발생하고 있는지 저희가 좀 예측해 볼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뭐 내일 최재형 목사님 나오시면 저희가 여쭤보겠지만 혹시나 2시간 반 동안이나 계셨다 그러는데 예,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와서 뭐 면담하고 그런 건 없었다 그러니까 되게 높은 사람들은 여러 명 그렇게 면담하고 그러거든. 그 두 번째 그 샤넬 그 저기 디올 들어갈 때 이제 사람 그게 이제 또 후에 이제 보도할 때 겁니다. 예, 예, 예. 예. 아 그래요. 예. 추후 보도를 통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예. 자기장 툭 치네요. 내일 봐야 되니까. 예. 예. 예, 그건 추후 보도를 통해서 예,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요 얘기를 우리 이명수 기자한테 그 네. 신세계 백화점 본점입니까? 아 예, 그렇죠. 또 이제 그 직원 나오시는데 네네네. 직원께서 우리 장 기자 리포트에 따르면은 김건희 씨가 여기 자주 왔던 곳이고 네. 대통령 영부인이 되신 다음부터는 네. 제가 존칭을 쓰겠습니다. 네. 다음부터는 전화를 해서 그래서 매니저가 그 의류라든가 이런 걸 갖다 줬다. 네. 그 이제 그렇습니다. 매장에 계신 분한테 직접 들으신 거죠? 네. 네. 그거 누가 보면 좀 제가 항상 다닐 때마다 뭐 녹취라고 다닐 거라 생각하는데요. 네. 저도 그 아니 제가 뭐 가니 그 신세계 명품 매장 가니까 뭐 매장들 많더라고요. 아. 뭐 유명한 메이크업 네. 명품들 많더라고요. 제가 문 열자마자 딱 보이는 데가 디올이더라고요. 아. 옆에가 뭐 다른 매장들도 있긴 있었지만 했는데 제가
김건희 씨가 뭐 디올 신발 신고 뭐 의류 입고 나온 것들 보고 그래가지고 오 김건희 여사님 여기 디올 많이 그러더니 자연스럽게 어 김건희 우리 그 뭐나 뭐 몇 고객님이신 아, 알고 찾아간 게 아니라 예, 예. 해서 오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잘하네 매장 직원이 잘하네 해서 전화 받는 척 하면서 뒤로 가서 내가 녹취를 눌렀죠. 아, 그래서 이제 이어진 겁니다, 제가. 어, 김건희 여사님 당부를 했는지 몰랐네. 딱 해서 또 이어진 겁니다, 제가. 그렇게 해서 녹취가 된 거지. 처음부터 아, 예. 뭐 그런 건 아니고. 네. 그 직원이 잘 안다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리고 우리가 네. 뭐 지금 방송할 때는 그분의 목소리 변조했죠. 아, 그렇습니다. 네. 예. 뭐 무슨 무슨 고객 삐삐 고객님이세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단골 고객이랑 땡땡 뭐 몇 척 고객님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는 그 땡땡 처리 잘 저희가 네. 또 그걸로 또 고발 우리가 추정해서 얘기할 수 없어가지고 네. 땡땡 처리는 했는데 되게 VIP 고객인 거는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교수님. 교수님. 어, 아, 교수님이라고 교수님, 네. 그 매장 오면 우리는 교수님이라고 불렀다. 4층이죠. 예. 실제로 김건희 여사가 윤석열 대통령 당선 전에는 본인을 교수님이라고 아. 주변에 많이 이렇게 그 소개를 하고 실제로 주변에서 잘 모르면 이제 교수님이다 이렇게 호칭을 했거든요. 아. 매장 직원이 그걸 정확하게 알고 교수님이셔가지고 라고 얘기를 하는 걸 보면 예. 매장 직원이 분명히 김건희 여사를 여러 차례 응대를 했고 교수님이라고 호칭을 했던 경험이 있다고 네. 봐야겠죠. 예. 그러면 그 석사학위 논문과 박사학위 논문이 지금 하여튼 뭐 최종 결론은 안 났습니다만은 그, 네. 그 유지 그죠 네, 유지 논문 네, 그렇죠. 소논문 네. 그 참 그러네요 그죠 강의를 어. 그냥 뭐 한 거죠 어쨌든 어디선가 강의를 한 건데 뭐 강의를 했으니 교수라고 불러라 뭐 이렇게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정식적으로 교수라고 부를 수는 없죠 본인 아니, 신분이 이제, 그게 아니니까 저는 좀 관심이 있어서 네. 어, 김건희 씨의 박사학위 논문을 좀 봤습니다 아, 근데 저는 뭐 제 개인 생각으로 봤을 때 우리 학부생의 레포트보다 못하다. 아, 저는 네. 제 양심으로 봤을 때 네. 그런 얘기를 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얘기하십시오. 예. 네. 아니 뭐 그 그러니까 상간에는 뭐 교수가 아니라 뭐 교수형이다라는 얘기까지 나오는데 아, 네, 뭐 농담처럼 이제 국민들이 화가 나서 뭐, 하는 이야기인 거죠. 하여튼간에 네. 그 전에는 대통령 영부인 되기 전까지는 명칭이 호칭이 교수님이었다. 그러니까 그 말인즉슨 무슨 무슨 고객까지 얘기 나오고 보면 상당한 단골 고객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네. 하여튼 그것도 교수님 나와갖고 또 예. 교수형. 예. 예. 잠깐 끊었어요. 그다음에 그 국민들이 매장이래. 매장 직원이 하셨던 얘기 중에서 기억나는 거 있으면 좀 더 얘기를 듣고. 네. 아 매장 직원 얘기는 최대한 좀 안 했습니다. 아, 그래요. 예, 하지 마세요. 그 직원 예, 예. 네. 때문에. 네. 예, 그 제가 녹취한지도 모르고. 그렇지. 그냥 이렇게 얘기해 준 아, 건데. 불이익을 당하겠다. 그렇죠. 제가 걱정되더라고요. 저도. 조심스럽습니다. 예. 뭐 권력자면야 네. 제가 신랄하게 얘기하겠는데. 역시 우리 이명수 기자네요. 예. 예. 저희 소리 소리는 약자는 안 건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자, 지금 뭐 우리 이명수 기자께서 쭉 오늘. 어, VCR에 나왔던 내용은 제가 거반도 짚은 것 같은데 혹시나 빠진 게 있으면 말씀을 하시죠. 아 이거 교수님 아까 전에 네. 오늘 시청자분들이 굉장히 많이 보고 있으니까 네. 제가 지난 그 올해 그 박사 논문 네. 제가 취재한 거 있지 않습니까? 그 얘기 좀 잠깐 했으면 좋겠어요. 아, 예, 하시죠. 예, 하시죠. 예. 뭐, 우리 장기수 기자님도 이 취재 관련해서 김건희 씨나 홍보석 그쪽에다가 질에서 냈지만 아 저거 말이죠 전번에 그 예. 하신 그 12시간 예 12시간 제가 대선 끝나고 나서 김건희 친척을 이제 통화하고 만나게 됩니다 네. 그래서 그분 또 제가 통화하고 그랬던 게 한 12시간 정도 됐는데 네. 거기서 이제 제가 뭐 사적인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네. 들었는데 제가 그 당시에 궁금했던 거는 김건희 씨 박사 논문 표절 얘기가 그 대선 끝나고 이슈가 많이 됐었죠 그래서 그 유력한 교수들이 모여서 그 모임이 네,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네, 교수진 네, 뭐, 네, 거기서 네. 그 논문을 다 검사했죠. 검사하고 네, 다 네. 일일이 다 대조해서 무슨 점집에 있는 거하고 비슷하게 나오고 뭐 그랬던 걸로 기억하는 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취재해 보니 이 표절이 아니라 남자 친구가 해줬다. 네. 대련 아파트에서 남자 친구가 어 도움 줬다 대필해 줬다 어 도움 줬다 도움 줬다 대필까지는 네, 대필, 아니고 네 대필도 추후에 제가 오직 땁니다 네 그것도 있는데 네 그거에 대해서 이제 대통령실에서 김건희 씨가 지금 해명 좀 해주면 좋겠습니다 아, 안 하고 있어요 제가 그 당시에 뭐 대통령실에다가 질에서 넣지는 않았지만 어 이거 상당히
그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네. 예, 해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분도 좀 특정이 됐었죠. 그 대피로 의심되는 그렇죠. 그 남자분도 실명까지 나올 만큼 특정이 됐었습니다. 네, 그 저희가 오늘 뭐 김건희 씨의 논문 표절 의혹에 대해서 뭐 굳이 얘기하려고 하지는 않았었어요. 네, 교수님이라는 게 나오니까 네. 나와서 이제 우리 임세훈 소장께서 얘기하신 거고 또 임영수 기자께서 취재하셨던 네. 전에 그 고소고발 안 당했습니까? 네, 지금 뭐 고소고발 두 군데에서 들어왔는데요. 예, 뭐 예, 조사 잘 받았습니다. 지금 고소고발 당한 건 몇 건이나 돼요? 네, 지금 몇 건 좀 하도 많아서 그런 거 신경 쓰면 네. 취재가 안 됩니다. 네, 그러나 고소고발 그런 거에 들어와면 하루하루가 뭐 사는 게 아니잖아요. 네. 조신님한테 배운 겁니다. 우리 대표님한테 배운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소장이 들어오고 경찰이한테 전화 왔을 때 그때 생각해라. 예, 신경 안 씁니다. 네. 네. 장윤석 기자께서도 한번 조사 한번 받으셨죠? 아닌가요? 예, 그 7시간 녹취록 보도했을 때 네. 경찰에 출석해서 조사받은 적 있고요. 검언유착 의혹 보도했을 때 검찰에 나가서 조사받은 적 있습니다. 검언유착 의혹 보도했는데도 그랬어요? 네, 그때 검찰에 나가서 예, 조사받았어요.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 뭐 오늘 VCR 내용과 이렇게 했던 장 기자께서 좀 정리를 마지막으로 해주시는 게 예. 좋을 것 같아요. 내일 예고 부분도 얘기해 주시고 예. 네. 그 이 내용을 한 번에 박진감 있게 긴장감 있게 다 전해드리면 저도 좋은데 이 취재를 저 혼자 진행하다 보니까 그리고 이게 프로젝트 팀 다 개인들이 모여서 서로 이제 처음 같이 합을 그러니까 일손을 맞춰본 겁니다. 손발을 맞춰본 거여서 네. 사실 이거를 이렇게 속도감 있게 하루나 이틀 사이에 압축적으로 다 전해드리지를 못해서 일단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네. 어쩔 수 없이 저도 이제 체력적 한계가 있기 때문에 네. 이걸 좀 4일로 나눠서 쪼개서 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기자로서 이 취재에 가장 얘기가 되는 부분은 내일 나오는 네. 것 아니냐. 그러니까 명품 가방을 전달한 것도 굉장히 그 파급력 있는 팩트긴 하지만 네. 기자로서 더 관심이 가는 내용은 내일입니다. 네. 내일 전해드릴 내용입니다. 네, 최정 목사와 김건희 여사가 28분 동안 대화를 나눴는데 이 28분 동안 주로 거의 김건희 여사가 얘기를 주도하고 다 얘기를 하고 최정 목사는 듣고 맞장구 치고 질문하는 정도거든요. 김건희 여사가 과연 무슨 얘기를 하는지 그 예. 단어 하나만 좀 얘기해 주시면 안 됩니까? 아이 됐습니다. 권력 잡으면 내가 권력 잡으면 가만두지 않을 거야라고 7시간 녹취록에 나오지 않습니까? 네. 아, 이게 빈말이 아니었다는 걸 아마 내일 아시게 될 겁니다. 아, 그래요? 놀랍네요. 그러면 이 말에 대해서 임정수님 한마디 해주셔야죠. 권력 잡으면 가만 안 놔둘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애초에 국민을 개대주로 알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 뭐 그런 얘기 좀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본인을 불편하게 한 사람에 대해서 내가 권력 잡으면 뭐 보복할 거다 이제 이런 의미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렇다면 보통은 권력은 대통령 배우자가 잡는 게 아닙니다. 선출이 본인이 되는 게 아닌데 마치 그것처럼 착각하는 것.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현재 대통령실에서 수많은 사진과 뭐 이런 여러 가지 일정 등을 통해서 과연 V1이 누구고 V2가 누군지 네. 좀 헷갈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들의 정황들이 아닐까 그렇게 추측이 되네요. 자 오늘 여러분들 보셨다시피 저희들이 이렇게 밤늦게까지 그리고 시청자분들도 지금 10시 반이 다 돼가는데요. 이렇게 저희들이 방송하는 이유는 이 세 분들의 얘기를 여러분들 들어서 아시겠고 저희들이 준비했던 VCR을 보면서도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개인 김건희 때문에 그러는 건 절대로 아니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영부인 김건희 그리고 상당한 국정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하는 소문이 나 있는 김건희에 대해서 우리가 언론으로서 이런 부분을 바로잡고 우리 국가와 그리고 국정을 제대로 운영해야 되는 그런 측면에서 우리 장인수 기자, 임영수 기자 그리고 청와대 전 대변인 임세훈 소장님이 이런 발언을 하셨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그런 점들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끝내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저희들 그 방송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물론 이제 최 목사님의 증언입니다만은 금융위원 문제 이 전화를 김건희 씨가 얘기를 했다라는 거 이것은 반드시
기자분들 저는 이 보시는 분들 후속 취재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정치권에서도 이 문제는 반드시 짚어야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얘기를 하신 우리 최재형 목사님은 내일 나오신다. 네. 그래서 그리고 그 28분간의 다이얼로그에 뭐가 있었는지도 저희들은 내일은 확실하게. 그럼 매일매일 이렇게 해서 좀 죄송한데요. 아까 우리 장 기자가 얘기하셨지만 저희들이 한꺼번에 못하는 역량 때문에 이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하여튼 10시만이 다 돼가는데 지금까지 저희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내일 9시에 우리 김건희 특집 방송 저희들이 또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자, 고맙습니다. 아, 예.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